네, 제가 삼치회를 먹으러 왔어요. 아직 첫 끼를 못 먹어서 배가 많이 고파요. 뭔가 이게 느낌이 좋아요. 저기 표창창들, 표창장들 뭔가 많아서 또 느낌 좋아요. 우와! 우와! 지금 이거 얼마나 몇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야, 그날그날 달라요. 아! 이게! 이게 삼치! 등쪽, 배쪽. 삼치는 입에서 살살 녹는데요. 그냥 저 이거 한 번만 그냥 먹어볼게요. 이거? 그냥 쓰러져 녹아요. 이게 녹는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살 녹아요, 그냥. 사장님, 저 이거 맛있게 싸먹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사장님의 싸먹는 방법. 빰빰. 계자수 칠하시고요. 네, 이렇게 올려놓고. 갓김치. 갓김치. 아, 감사합니다. 한번 싸드시고요. 네. 육질이 부드러운데 엄청 단단해요. 짠. 일반 회들은 진짜 씹으면 그냥 아 회를 씹는구나 이런 맛이 느껴지는데 이런 느낌도 나고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뭔가 마술같이 후루룩 사라져 버리니까 너무 맛있어 진짜. 아, 이번에 다른 버전이에요. 호박잎도 좋아. 이게 호박잎이에요? 이게 호박잎이래요, 이게. 감사합니다. 우와! 나가 이게다 읽어야지. 네. 이렇게 해서. 아! 네, 이제 여러 가지 이 채소도 싸드신 거고, 김으로만 싸드신 거라고. 맛이 다 틀리지? 근데 이거 너무 맛있어. 맛있지? 서울 가도 못 잊을 거야. 자꾸 와. 진짜 맛있어. 진짜 왜 이렇게 이게 달지? 회가? 막 이게 입에서 이게 안 씻었는데 이렇게 막 좀 없어졌어요. 먼저. 맛있다. 삼치는 이렇게 묵직묵직하게 싸야 맛있어. 아, 삼치는 이렇게 묵직묵직하게 싸야지 맛있대요. 갓김치. 진짜 아 저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그러니까 입에 그냥 입 여기 혓바닥에 딱 닿는 순간 그냥 이렇게 없어진다니까요. 저 성공했어요. 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지금 첫 끼를 너무 맛있게 지금 먹고 있습니다. 저 이모들이 음식을 기가 막히게 하세요. 저희 엄마도 정말 크고 조금만 따라왔으면 정말 소원이 없는데 다 이모들이 가져갔나 봐요 그거를. 아 진짜 와, 한 번 먹으면 다 없어져. 근데 이거 쌈 안 싸서 먹어도 너무 맛있어. 쌈을 진짜 좋아하는데 항상 회 먹을 때 쌈 싸서 먹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본연의 맛이 너무 맛있어.
그냥 먹게 돼요.